1열에 2명 승차, 2열에 2명 승차, 그리고 3열에 2명 승차. 즉,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버전. 1열에 2명 승차, 2열에 2명 승차, 현재 릴렉션 시트 모드,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불가. 1열 2명 승차, 2열 승차 불가, 3열 시트,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완성. 나름 신선한 가을 아침의 공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 출고되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7인승 리무진 시트 3가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에 나름 아트원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자, 1열 쪽은 이렇게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의 네이비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하는 이유 많이 설명드렸죠. 빵빵한 쿠션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시에도 운전자의 피로감을 훨씬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에는 아트원의 자랑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튼베이지 풀트리밍은 그대로 순정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순정 핸들 그대로 유지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그리고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 트렁크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느냐, 그리고 할 때 컬러의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많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열 시트 현재 릴렉션 시트가 완전히 앞으로 당겨진 상태, 즉 평탄화 및 롱네일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누티클을 같이 해준 상태입니다. 7인승 아웃도어 역시 앞으로 밀리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싱킹 시트를 접으면 평탄화가 되는데, 아트원에서는 잠은 침대에서 자야죠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트원 24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9인승 혹은 7인승이 6인승 모드로, 즉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는 모드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7인승 리무진에 이렇게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6인승으로 출고가 되는데요. 후속 쪽에서도 계속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의 보조 제동등,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우측에는 글로벤 로고가 장착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면은요, 아래쪽에 이렇게 머플러 같은 것이 보이는데, 자, 많은 분들이 딱 보면 아, 본 차량은 무시동 히터를 했구나, 즉 차박 캠핑카의 전기장치를 했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자, 상부쪽 현재 캠핑등이 내재되는 이중구조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분들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를 찾아주고 있고, 현재 블랙 하드에 블랙 컬러의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봅니다. 아래쪽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750-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7인승 2열의 릴렉션 시트는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 상부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과 핫스팟만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됩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조명, 약간 어두운 상태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당연히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하고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29인치 모니터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까지 내장되어 있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밑으로 쏟아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자랑할 만합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혹은 아웃도어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차량 출고 시에 시연을 해야 됩니다.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온도가 35도로 세팅을 해 놓았는데 25도로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 온.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이 본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앞쪽에 설명드렸다시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바로 무시동 상태에서 시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이 있는데 열선은 바로 팔걸이 스위치에 있습니다. 열선 확인, 시그 아울렛 및 USB 아울렛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전원 장치고요.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테일게이트 버튼을 후석에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200A 현재 100%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인버터가 제외된 상태고 인버터 사실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인데 평소에는 2명 그리고 4명 6명 모두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넉넉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공간에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황제 시트 전동 침대 시트 모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후석의 전기장치 이렇게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와 무시동 히터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의 다양한 용도 차종에 따라 실내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특히 하이리무진 쪽은 늘 강조하듯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출고되는 영상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선선한 가을 날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